도윤입니다. 목소리 괜찮다. 유나 씨 오늘 신혼집 집들이했는데 첫 네. 소감 어떠셨는지? 너무 행복했어요. 그래요? 네. 어떠신지 행복했어요? 우리 뒤에 집을 또 도와줄 잘하시는데요? 수 있었고 네. 우리 강아지들과 함께 또 이렇게 노는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요. 이소윤 씨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신가요? 은근히 속마음 질문인가요? 그러게. 뭐 이소연 씨는 정말 천상 여자예요. 네. 네, 요리도 잘하고 못하는 게 너무 없어요. 운동도 잘하고 이쁘고 이소연 착하고. 씨가 그러시구나.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왜냐면 그냥 둘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게 제일 좋아 이러면은 그 말 한마디 물어보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. 근데 난 DJ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재밌더라고요. 이소윤 씨 어떤 때가 가장 보고 싶으신가요? 항상 보고 싶어요. 항상 보고 싶어요. 지금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네. 닭살이다. 야 오늘 잘 넘어갈 했어 내가.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여기는 떨손 카페잖아요. 윤원 씨는 소윤 씨로 볼 때 가장 떨렸던 순간이 네. 언제였나요? 저는 프로포즈 하던 날이 가장 떨렸던 것 같아요. 그때 막 음성도 떨렸었잖아요. 노래하다 말고 이제 얘기할 때? 저도 그 이소윤 씨한테 들었어요. 윤원 씨 그때 손가락이 떨렸다고. 네, 그때가 좀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. 소윤 씨는 언제가 떨렸다고? 소연 씨는 떨렸던 적이 몇 번 있었다고 그러던데요. 부부 상담하러 성격 테스트하러 갔을 때 심장 느끼게 하고 막 그랬을 때도 그렇고 프로포즈를 받으러 다 가는 동안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뭘까? 뭔가 오긴 하는데 이게 뭘까 뭘까 하는 그런 떨림? 뭐 그렇대요. 네.